안녕하세요, 썬데이입니다. 오늘은 아크릴 컬러링으로 기분 전환해 볼까요? 오늘은 아이패드를 사용할 기회인 듯해요. 디지털 드로잉도 연습해야 하는데 손그림이 너무 익숙하니까 손이 잘 안 가요. 스케치를 막 낙서하듯이 이렇게 하고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깔끔하고 단순한 선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도안을 그릴 때 사용하니까 엄청 편하네요. 1호 캔버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먹지를 사용해서 캔버스에 도안을 옮길 거예요. 먹지의 맨질한 검은 면을 캔버스와 만나도록 덮어주고 캔버스 크기에 맞게 잘라내 줄게요. 아, 그리고 먹지는 작은 문구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 위에 프린트한 도안을 올려줄게요. 50%로 출력했고요. 이것도 역시 캔버스 크기에 맞도록 잘라내 줄게요.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해 주고요.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라인을 따라 누르며 그려줄 거예요. 라인을 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색연필을 사용해 볼게요. 이제 차근차근 선을 따라 그려요. 옮겨졌을까요? 짠! 됐죠? 이렇게 캔버스에 도안까지 완성했어요. 색칠하기 전에 당을 좀 충전할게요. 오늘은 초코과자와 두유예요. 지난달부터 6개월 동안의 화방넷 페인터즈 활동으로 매월 브랜드 협찬을 제공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받아본 제품은 위키텍스의 헤비바디 아크릴 물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위키텍스는 아크릴 물감을 최초로 만든 회사라고 해요. 이렇게 12개의 필수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이제 컬러링을 시작해 볼까요? 헤비바디라는 이름에서 짐작한 것처럼 물감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에요. 네모난 납작붓을 사용하면 아크릴 물감의 깔끔한 맛을 한껏 살려서 시원시원하게 물감을 바를 수 있어요. 이제 도안대로 칸마다 물감을 듬뿍 올리면서 한 번에 칠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색깔이 바다 색깔은 조금 지중해 바다 색깔이 여기 지금 없어서 블루 휴랑 유튜브. 마찬가지로 옆면에 틱. 캔칠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거 빨대랑 이제 이런 거 하고 여기 물결 이런 거 먼저 하양으로 다 칠하고 이렇게 완성했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날씨가 갰네요. 오늘 사용한 도안은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도 아크릴 컬러링으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